바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출 사고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방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합동 해상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실전 같았던 훈련 현장을 이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싣고 가던 유독물질까지 해상으로 유출되는 상황. 5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함정과 헬기가 선원 구조에 성공하자 방제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해상에 유출된 화학물질은 독성이 강한 아크릴로 나이트릴 8만 리터. 오염물질 유출을 막기 위한 오일 펜스가 쳐지고 방제정에선 쉴 새 없이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상황 접수부터 대응까지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유출된 오염물질을 방제정을 동원해서 오염물질을 오일펜스를 전장해서 신속하게 포집하여 처리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22척의 함정과 200여 명의 민관군 인력이 투입돼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사고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 12개 기관이 한몸처럼 훈련에 임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해상훈련도 가상한 거지만은 민간인들이 적극 참여해서 해경이나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상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또 한 번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